거룩한 문 성목교회 미취학부를 위한 신약통독 프로젝트 그 첫째 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통독해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아주 오래전 유대 땅 나사렛이란 마을에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착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답니다.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하실 왕이 될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걸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당신을 덮으실 거예요.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요셉,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랍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를 잘 지켜주었어요. 로마 왕이 명령을 내려 모두 자기 고향에 가서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관에 빈방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네! 네!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마리아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혔어요.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태어나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 가득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정말 기뻐요. 마구간의 동물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하늘에 이상한 큰 별 하나가 나타났어요. 반짝반짝 신기한 별이었지요. 유대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말했어요. 무슨 별일까요?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별이에요. 우리 그 아기와 함께 찾아가 인사드립시다. 그들은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탄생하신 아기 왕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신기하게도 처음 보았던 그 큰 별이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왕이 궁전에서 태어난 줄 알고 헤롯 왕이 있는 궁전으로 갔어요. 새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그 아기 왕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인사를 드리고 싶군요. 헤롯 왕이 거짓으로 말했어요. 박사들은 다시 큰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멈춰 섰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아기 왕께 경배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그날 밤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가세요. 헤롯이 아기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에 돌아갔어요.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많은 엄마들이 죽은 아기를 안고 슬프게 울었어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세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헤롯 왕이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으니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세요.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어요. 자라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나셨어요. 건강하게 자라며 점점 강해지셨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모든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과 친족들은 집에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다가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성경 선생님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묻기도 하시고 대답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대답에 성경 선생님들이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에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메마른 들판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바위 속 벌꿀을 먹으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요한에게 오셨어요. 요한이 말했어요.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주 배가 많이 고프고 힘이 없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 온 세상 나라들을 다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첫 번째 이야기.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어있는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포도주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어요.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